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도 산행을 뭐 뜻하지 않게 가게 됐습니다. 계획한 거인 것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시간이 좀 남길래, 오늘도 뭐, 내일부터 또 태풍 영향, 간접 영향권이라서 비가 온다니까, 한 번 더 가보자 싶어서 오늘도 또 나왔습니다. 자, 버섯을 탐색하러 한번 갈까 막 가다가, 버섯은 어차피 뭐 원래는 올 시즌은 조금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아직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그 밴드에 산행기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잡버섯도 별로 없거든요. 사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버섯이 좀 늦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버섯은 다음 주에 태풍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한번 답사 가보기로 하고, 오늘은 또 새로운 곳의 절벽으로 한번 뭐 답사 겸 탐색 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지금 바깥 수온주가 25도 정도 가리키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정도 됐거든요. 오늘은 많이 선선합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이틀 연속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처음 가는 곳으로 왔는데 산은 한 300m 더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고, 지금 도로 쪽에 하천 쪽에 약간 협곡입니다. 완전 협곡은 아니고 하여튼 야산인데 절벽이 워낙 좋아서 황구가 지금 와봤습니다. 오늘도 처음 오는 곳이니까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답사 겸 탐색 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갈 산은 그 정남과 동남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한 300m 정도 되는 산인데, 절벽이 상당히 화강암 절벽인데 갈라지는 바위가 아니라 화강암으로 되는 그런 절벽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프 타고 한 세 군데 정도 화강암에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자, 황구가 30분 전에 도착해서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린데 비가 오후 늦게부터는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저 도로에 있다가 이 출발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런 나무 턱이 있길래 황구는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여기 수목장에 있는 무덤입니다. 자, 김재영의 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나무 밑에 이 수목장을 한 것 같습니다. 황구 수목장은 하여튼 처음 보는데 이것도 뭐 무덤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깔끔하네요, 보니까. 자, 이제 이 능선 타고 올라가면 절벽이 나올 겁니다. 계속 갑니다. 자, 한참 올라오니까 드디어 오늘 가야 할 절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습기가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일단은 저 상층부로 가면서 일단 로프 안 타고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이 난간이나 이런 턱에 어린 도라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볼통이 한 3개 정도 있네요. 자,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탈 자리를 한번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저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연결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기를 세팅했거든요. 여기 휴대폰 가방 차고 연장통 찼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바로도 찼거든요. 지금부터 요 아래 절벽 난간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프 세팅하고 영상 찍는다고 보니까 여기 도라지 싹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린 싹대. 중급까지는 안 되고 어린 것보다 조금 큰 삭대인데
꽃은 없습니다. 시방도 없고. 자, 이게 자원, 이런 것은 자원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저 아래 대물 삭대가 있는지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야, 항문은 볼통도 많고 이러길래 자원이 없나 싶었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내려갑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고요.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15m 내려왔습니다. 여기 지금 절벽 난간의 턱입니다. 야, 이런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내려오니까 아직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자, 저 좌측으로 이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 김에 여기 턱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네요. 여건은 좋은데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멈췄습니다. 자, 이 아래쪽 부분인데 이런 턱에는 도라지가 없길래 야, 도라지가 없나 싶어서 이렇게 살피는데 저 아래 안 보시죠? 저 4시 방향 저 숲, 아, 그 소나무 숲 속에 자 저기 도라지 삭대 같은 게 있습니다. 야, 황구가 생각해도 황구가 대단합니다. 저 속에 있는 거 찾아내는 거. 자, 저 아래 하나 있는데 삭대가 작을지 굵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가봐야 되니까 저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올라오는 게 문제거든요. 일단은 좀 더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가 저 위에 있다가 한 30m 내려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와이 삭대가 있긴 있습니다. 삭기는 찾았는데 작업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살살 한번 틀어볼게요. 삭대는 제법 실하거든요. 얼마나 클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도라지가 혹 속에 딱 누워있어서 고대로 폭 떴습니다. 야, 쟀습니다. 도라지가 길진 않는데 굵기는 꽤 굵습니다. 요거 하나 보고 또 이 아래쪽 턱에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살피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자, 저기 저 좌측에 도라지 삭대 두 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으로 못 가고 저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도라지 삭대 한 개짜리는 요거고 그 다음 두 개짜리 황구가 봤다 했잖아요. 그 영상은 못 찍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야, 도라지 굵게 한번 보시죠. 도라지가 이게 지금 화강암 통벽이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이 사이로 지금 파고 내려갈 공간이 없으니까 도라지가 짧고 굵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야, 연식하고 어마어마하네요. 몸통 굵게 한번 보시죠. 황구 손가락 몇 개입니까 이거. 야, 진짜 이 네두만 해도 황구 엄지손가락 많아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자, 올라와서 로프 정리 다 하고 이제 짐을 다 챙겼습니다. 이 능선 타고 한 20m 우측으로 이동해 가지고 그쪽에서 또 로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절벽 사이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 상층부 난간에 도라지 삭대가 있다는 것은 이 다음 장소에서도 도라지가 또 있을 확률이 있다는 건데 생각보다 황구는 별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손이 타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물론 아까 같이 로프 타고 간 자리는 몰라도 상층부에 이런 도라지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좋은 조짐입니다. 자, 이것도 삭대가 그래 크진 않으니까 이것도 놔두고 저 옆으로 좀 더 가가지고 로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 20m, 한 30m 와서 저기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도 세팅했습니다. 이 아래쪽 절벽 난간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강을 시작합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출발해서 한 5, 6m 내려오니까 절벽 난간에 진입했습니다. 야, 이 절벽이 지금 아래 비가 많이 와놨더만 절벽에 아직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끼가 다 살아있습니다. 상당히 미끄럽거든요.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자, 저기 3시하고 4시 방향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아랫부분에도. 자, 저기도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삭대가 굵진 않거든요. 또 더 큰 게 있나, 또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쪽에서 삭대 두 개 보고, 더 큰 게 없나 찾고 있는데, 저 안에 한번 보시죠.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아래 6시 방향에 도라지 삭대 두 개가 저 아래 절벽 아래 있습니다. 일단 더 내려가 봐야 되니까 더 내려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 좋은 자리 턱이 있으니까 여기도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내려오니까 야, 삭대 굵은 게 두 개 있는데 그게 통벽에 있습니다. 자, 저는 어쩔 수 없죠.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또 있나 싶어서 살펴보니까 더는 없네요. 자, 다시 올라가서 저 건너편 쪽으로 저거 한 절벽 건너가서 그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야, 지금 물이 많으니까 이 로프가 전부 물 묻어 가지고 완전 미끌미끌합니다. 지금 최악입니다. 로프도 미끄럽고 장갑도 지금 습기가 차서 미끄럽고 지금 등산화도 미끄럽습니다. 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화강암이 완전 면질면질한 게 아니고 약간 두들두들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지가 되지. 만약에 면질면질할 것 같으면 못 내려옵니다.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또 한 20m 와서 오늘 세 번째 로프를 세팅합니다. 이게 마지막일지 한 번 더 내려가 볼지는 일단은 이 아래쪽으로 하강 해보고 상황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강을 시작합니다. 자, 한 15m 내려오니까 절벽 난간인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 로프가 하강 속도가 빠르고 그 짐 정리, 그 로프 정리도 빠르기 때문에 저쪽으로 우측으로 한 20m 더 이동해 가지고 마지막 로프를 한 번 더 타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간도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자, 저 우측으로 한 20m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길이 없네요.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서 로프 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이야, 벌통 나가는 곳이죠. 벌통은 진짜 멋있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벌통은 지금 오면서 한 6-7개 봤거든요. 벌은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벌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벌이 없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벌통은 멋진데 놔뒀습니다. 자, 일단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저 건너편 절벽을 한 번 더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제 이 절벽 하나 넘어와가지고 오늘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다가 세팅하겠습니다. 여기 굵은 소나무에다 로프 세팅해가지고 요 아래 좌측에 한번 우측에 한번 한 두 군데 정도 내려가보고 내려갔다 올라와가지고 오늘 산행을 거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산행이 오늘 다 되진 않거든요. 다 오늘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번 나눠서 더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만 쉬었다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로프가 저 위에서 한 30m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여 아래 절벽 턱인데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을 만한데 없네요. 자, 여기다가 여기도 어차피 내려왔는 김에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어놓고 갑니다. 자, 저 좌측으로 한 번 더 내려갔다 오고 요 밑에 한번 살펴보고 오늘 산행은 얼추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자,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저쪽에 살펴보고 없어가지고 다시 자하층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도라지가 있나 살펴보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야, 엄청난 크기에 도라지 싹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작업 될지 안 될지는 일단 살살 체치해봐야 되니까 요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역시 있긴 있습니다. 야, 진짜 반갑네요. 자, 크기는, 삭대 크기는 한 메다 50 가까이 됩니다. 굵기도 상당히 굵거든요, 삭대가. 자, 야, 새벽에 물이 워낙 많았더만, 이거를 캘 수가 없습니다. 이 붙질이고 뭐고 전혀 안 됩니다. 대충 캤는데, 야, 확실히 삭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엄청 굵고 단단한 도라지가 나왔는데, 완벽은 뭐, 안 됩니다. 이거지, 보시죠. 완전 진흙구덩이의 엉망입니다. 야. 자, 일단 한 개 봤으니까, 저 아래 또 삭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저 옆으로 이동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멋있습니다. 도라지가. 자, 로프가 저, 아까 저 위에서 큰 삭대 봤잖아요. 우회해가지고, 여 마지막, 절벽 마지막이거든요. 이 아래쪽이 마지막 본 그건데, 자, 여기 오니까, 자,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저 옆에 삭대 3개짜리 도라지가 있습니다. 이야, 저 작업 될까요? 통벽일지 아닐지는 일단 옆에 가봐야 되는데, 일단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도라지 같네요. 자, 이제 도라지 나왔습니다. 이야, 도라지 몸통하고 이 굵기 한번 보시죠. 이야, 진짜 크네요. 야, 양통 보시죠. 최하 780년입니다. 삭대 3개짜리 도라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저 두 뿔이 더 있는데 저거는 놔두고 이거 하나만 얻었으면 됐습니다. 이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야, 로프 상태 한번 보시죠. 엉망입니다. 황구 등산 하나 오시고 다 완전 진흙구덩이입니다. 절벽에 물이 많으니까 완전 물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나마 화강암이 약간 두들두들 하니까 다행이지 완전 이게 미끄러운 것 같으면 저 서 있지도 못합니다. 로프 세팅해도. 자, 이제 한 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도라지 다 정리했고 로프하고 장비하고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짐 정리하고 슬슬 그 초콩 하나 먹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슬슬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야, 오늘 도라지는 이 절벽에 이게 화강암 쪽에 있는 도라지들이 특유의 저런 모양이 나거든요. 진짜 멋지네요. 몸통 굵게 하고 저거 한번 보시죠. 야, 어마무시합니다 도라지가. 자, 이제 짐 정리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산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 한 4시간 좀 더 걸린 것 같네요.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참한 무덤이 있습니다. 방향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꽃이 상당히 이쁘네요. 물론 좋았는데도 사람이 왔다 간 지 오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묘비에 비문 이런 건 없습니다. 무덤에 이끼가 딱 앉아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무덤 자체가. 옆에는 또 물이 흐르고요. 물이 흐르는데 무덤을 잘 안 쓰는데 수맥이 이쪽 골짜기는 흐르고 일로는 그래도 또 덜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꼭 뭡니까? 어른들 무덤 같지 않고 젊은 사람들, 아가씨 무덤처럼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여자분 무덤 같습니다. 남자 무덤 같지 않네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황구는 K
계속 갑니다. 이제 한 4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하산했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몸 좀 닦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덥진 않는데 그래도 모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아유, 모기한테 수십 방 물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합니다. 겨울, 여 옆에 겨울 있는데 겨울에서 머리 좀 감고 갈지 말지 그거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황구가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야, 두 개의 연식이 각각 80년식은 됩니다. 야, 황암 절벽에서 이런 도라지가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운 좋았고, 진짜 황구도 재수 좋았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황암 절벽에서 이렇게 도라지를 폭 떠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완전 진흙구덩이기 때문에 비가 워낙 많아서 이것을 지금 세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라지 본연의 모양이 다 나올 겁니다. 진짜 큽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죠. 소주병만 합니다. 몸통이. 자, 이것이 오늘 황구가 절벽에서 가져온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야, 도라지 몸통, 흙이 그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진흙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황구가 지금 살짝 세척했거든요. 당금할 정도까지 세척은 아니지만 거의 뭐 한 7, 80% 세척했습니다. 도라지 크게 한번 보시죠. 두 개, 네두하고 나이 보시죠. 이게 황암 절벽에서 이런 도라지가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진짜 큽니다. 도라지 처음 캘 때 향기가 진동하더라고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도라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도라지입니다. 이야, 삭대 세게 하고 이 몸통 나오는 순간에 황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큼 굵고 빵빵할지는 몰랐거든요. 이거 몸통이 돌덩이 같습니다. 진짜 굵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소주병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자, 이야, 진짜 멋집니다. 나이는 이것도 한 80년은 돼 보이고, 이쪽 도라지도 둘 다 한 80년씩은 돼 보입니다. 자, 황구가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두 개는 공개적으로 판매를 한번 내놓겠습니다. 이거 두 뿌리는 몽땅 해서 200만원입니다. 싼 겁니다, 진짜. 산삼이 이 정도 몸통의 굵기 같으면 10배 아니라 20배 이상 나갑니다. 산삼이 진짜 이 100년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뭐 1000만원만 가겠습니까? 한 5000만원 이상 나갈 겁니다. 야, 황구가 진짜 황암 절벽에서 이런 도라지 나오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오늘 황구도 깜짝 놀랐습니다. 도라지 나오는 거 보고. 자, 이거는 유튜브에서 황구가 여러분들이 도라지 가격에 궁금해 하시는데 뭐 그때그때 다 틀리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당금도 물론 좋겠지만 이 정도 몸통의 굵기 같으면 진짜 약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은 진짜 꼭 필요한 분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판매가는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진짜 산 겁니다. 이거는 이게 이런 도라지가 황암 절벽에서 이 정도 몸통 굵기에 크기가 나오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도 이제까지 황암 절벽에서 도라지 킨 것 중에서 몸통이 이렇게 굵게 나오는 거는 처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산행이 오후에 오니까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하게 마치고 이제 도라지 좀 씻어서 영상 찍고 이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도라지가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그 황암 절벽에 물길이거든요. 물이 그 꺼멍꺼멍한 곳이 황암 절벽에 물이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 도라지가 있다 보니까 진흙 속에서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은 영상이 안 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세척 좀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저렇게 화강절벽에서 저런 엄청난 굵기의 몸통에 나오는 도라지를 화강도랍니다. 화강도. 오늘 화강도 최고의 화강도 두 점이 왔는데 저것은 진짜 기물 중에 기물입니다. 저건 도라지입니다. 더덕이 아니고요. 잔대도 아니고요. 화강도가 뭐냐면 화강암 절벽의 최고 도라지를 화강도랍니다. 화강도 도라지가 오늘 진짜 황구 주먹뿐만 아니라 이런 게 두 뿌리 왔는데, 야, 물론 당금할 수도 있지만은 저것은 황구가 당금하기에는 좀 아깝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소장도 물론 값어치가 있지만은 저런 화강암 통벽의 도라지들은 거의 보면 화강암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면, 그래 앙컷은 아니면 통벽에 조금만 틈 있는 데서 자라가지고 매듭만 조금 크고 뿐인데, 저렇게 완벽하게 통벽에서 몸집 조만기 키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화강암 절벽에 아까 부초선하고 그런 자풀관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공간이 조금 있는 자리에서 지가 더 이상 뻗어나갈 자리는 없으니까 그 안에서 몸집만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통이 저만큼 굵습니다. 연식은 각각 한 80년씩은 돼 보입니다. 야, 저런 도라지는 황구가 아까 키워가지고 비닐봉다리 열어놨다가 비닐봉다리 그 봉지를 여는 순간에 산삼을, 진짜 좋은 산삼은 박하향이 난다 이러더라고요. 황구는 아직 그런 거 안 맡아봤는데 도라지도 비슷합니다. 도라지도 진짜 큰 도라지들은 아린 향보다는 이 달큰한 향하고 아까 저 박하향처럼 그런 향이 납니다. 저런 도라지는 황구가 진짜 장담하건대 재성사자 한번 돌려볼 만한 그런 약성입니다. 진짜 몸통이 저만큼 크고 약성이 저만큼 좋잖아요. 저런 것들은 진짜 귀한 곳에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것은 뭐 황구가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진짜 필요하신 분한테 황구가 저렴하게 한번 판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황구가 지금 받고 싶은 가격은 500만원 아니라 1000만원도 받고 싶습니다. 산삼이 저 정도 크기, 연식의 크기 같으면 억당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렇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황구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도라지가, 화강암 절벽의 도라지들은 일단 이렇게 아래에 담금해놓은 것처럼 긴 모양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라지는 절벽이 아니기 때문에, 통벽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은 안 나지만은, 약성 하나로 칠 것 같으면 모든 도라지 중에 최상입니다. 산삼도 아래 칠 겁니다. 제가 황구 생각에는. 자, 이것이 화강도입니다. 화강도. 화강암 절벽의 도라지를 화강도라고. 오늘 최고의 화강도 두 점이 왔는데, 황구가 봐도 진짜 기임을 갖고, 도라지가 몸통의 주름이나 내두의 흔적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약통 굵기가 소주병만 하잖아요.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그래도 뭐, 그나마 화강암 절벽이 약간 이게, 이 뭡니까, 요철처럼 좀 두들두들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그랬으면 황구가 로프 타고도 그,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 로프도 다 젖고, 뭐, 등산화도 다 젖고, 옷도 다 젖고, 옷도 온 진흙구덩이였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이야, 저런 도라지를 진짜, 황구가 절벽에서, 황암 절벽에서 저만큼 큰 도라지를 본 적은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그것도 두 뿌리씩이나 봐왔으니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거 영상 보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황구한테 뭐 개별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황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분한테 갔으면 정말로 진짜 귀한 데 썼으면 하는 것이 황구 바람입니다. 가격은 황구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는데 가격은 그래 얘기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니고 진짜 최고의 화강도가 오늘 두 점이 왔는데, 진짜 황구도 진짜 보는 순간에 심장이 들컥거렸습니다. 야, 뭐 절벽에서 흙을 이걸 조금씩 안 캐지거든요. 진흙구덩이기 때문에 부스로 틀 수도 없고 작업할 수도 없고, 옆에 천문동하고 그 맹문동하고 막 섞여 다른 잡풀뿌리하고 섞여가지고 이 분리가 안 됩니다. 지금 진흙 떡칠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구가 그 옆에 흙을 다 걷어내고 그대로 탁 뜯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부러지면 부러지고, 안 부러지고, 재수 좋으면, 그대로 뜬다 싶어서 딱 뜯는데, 그 안에 몸통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진짜 재수입니다. 저는 진짜 황구는 저만큼 구운 게 나올, 턱 털면서 저만큼 구운 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진짜 기분 좋습니다.
용권리 들어서 황구가 우연찮게 진짜 도라지를 큰 것들을 좀 보는데 소장도 많이 있으니까 진짜 값어치 있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한번 진짜 큰 병에 한번 써가지고 황구가 도라지가 조선제일이고 조선제일의 약성이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황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황구가 아까 저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니까 황구도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